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신종 생물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관심을 두고 봤는데 그게 좀 씁쓸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신종 생물종 발견 그러면 굉장히 신나야 되는 소식일 텐데, 예. 자, 한겨레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예, 살펴보실까요? 예.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플라스틱 쓰레기 급증은 코로나19 감염증이 불러온 또 다른 재앙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마스크, 비닐장갑, 생수병 등 불가피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쵸? 마스크 같은 거. 마스크도, 그쵸? 영원히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아서 쓸수 있거나 한게 아니니까. 버려야 되니까, 그쵸? 한 예로 지난 4월 총선 때 사용된 비닐장갑의 양은 63빌딩 7개 높이로 추산됐다고 하네요. 와, 진짜. 야,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그쵸? 이러한 플라스틱 비닐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는 약 500여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500여 년이면 엄청나죠. 그죠? 지난 3월에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꼽히는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서 새로 발견된 심해 갑각류마저 플라스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러분, 심해,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곳까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잠긴다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잠기기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심해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해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네. 연구를 진행한 영국 뉴캐슬 대학 자연환경과학과의 앨런 제이미슨 교수는 이 생물종의 학명을 에우리테네스 플라스티쿠스, 여기 이게 참, 종명을 플라스티쿠스라고, 학명은 이렇게 속명과 종명으로 나눠지죠. 근데 이 뒤에 플라스티쿠스라고 한 종명을 붙였네요. 수심 6,000에서 7,000m에서 잡힌 이 갑각류의 소화기관에서는 플라스틱 물병이나 운동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합성 화합물인 폴리에틸렌이 페트병 할 때, 그죠? 이거. 테레풀탈레이트, 페트가 발견됐습니다. 플라스틱을 뜻하는 플라스티쿠스가 이 생물종의 이름이 된 이유입니다. 아, 참. 제이미스, 근데 원래는 플라스틱을 먹고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이미슨 박사는 바다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명에 플라스티쿠스를 붙였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께서 새로 발견한 한 종인데 거기가 이렇게까지 플라스틱이 심각하다, 오염이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네요.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크죠, 그죠? 세계 자연 기금은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긴 여정을 거쳐서 결국 바다로 유입된다고 설명한다. 네, WWF에 따르면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거나 야적장에 쌓이게 됩니다. 야적장에 쓰이는데, 근데 쌓이는데 거기서 결국은 강으로 가고, 그래서 또 그것이 결국은 또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강이라는 게 결국 바다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또 심해로 또 쌓이게 되는 거죠. 일단 물에 들어가면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이것을 해양 생물들이 종종 먹이로 착각해 먹게 되면서 플라스티쿠스 같은 생물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무슨 바다거북인가? 이런 거 플라스틱 비닐봉지 같은데 굉장히 끌린다고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그것도 보면. 그래서 에우리스테네스 플라스티쿠스는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플라스틱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현재 인간 문명과 멀리 떨어져 사는 동물에도 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인간이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섭취하냐 이거 보면요. 2019년 호주 뉴캐슬 대학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연간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는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장 분량이다.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먹게 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패류 같은 걸 먹거나 할 때도 들어갈 것이고, 또, 뭐, 어떻게, 그런,
어떻게 해가지고 또그 육지 동물들이 먹게 되고, 또 그러면은 또 그것을 먹는 우리는 또 축적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월간으로 따지면 칫솔 한 개, 주간에 신용카드 한장 분량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참 끔찍하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합시다. 근데 솔직히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저부터 반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